지난 시간에 이 근처까지 이제 한것 같은데, 그 문서의 종류가 뭐 공문서라든지 기획서, 기안서, 보고서, 설명서, 보도자료, 뭐 자기소개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류를 해놨고요. 뭐 이것을 공문서가 무엇이다, 기획서가 무엇이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의 뭐 용어니까 그렇죠? 문서의 종류에서 제가 뭐 저기 프로젝트에 관한 어떤 그 서류 그런 것들은 이제 엄밀히 얘기를 한다면 그 기획서에 해당하기, 예? 기획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관련된 어떤 내용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또 설득하려고 한다. 그렇다는 이제 기획서고, 기안이라는 건 어떤 사내에서 어떤 공식적인 그런 문서를 기안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문해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죠. 문해력. 그렇죠?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데, 우연히 제가 맞춘 것 같으네. 리터러시, LITERCY,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IL을 붙이면 그 리터러시가 그 ability to read and write예요. 그러니까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게 문해력, 그렇지? 문해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IL을 붙이면은 문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맹,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 문서 이해 능력 OECD 꼴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리나라가 좀 점수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디지털은 빼버리고 그냥 문서 이해 능력 OECD 꼴찌다 이렇게 해서 어그로를 끄는 거죠, 한마디로. 이 교재에서 큰일 났다, 이거 뭐 형편없다, 뭘저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 같은 데서 자료를 좀 우연히 봤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점수가.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이 컴퓨터 리터러시 이런 것도 포함하면서 그 컴퓨터나 정보 기기를 활용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얻은 어떤 정보들을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걸 갖다 좀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결합해 가지고서 활용한다든지, 그렇죠? 인터넷에 있다 그래 가지고 온라인상에 있는 거라고 해서 전부 다 어떤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거를 수 있는, 거르고 어떤 믿을 수 있는 정보, 그런 것들을 갖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한다. 이러니 정보 기기도 다루면서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좀그 중요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별할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을 또 결합해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어떤 자료에서는 또뭐 조사된 자료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때좀저 점수가 낮다, 점수가 저 밑에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저기 뭐 문서 이해 능력 OECD 꼴찌 막 이렇게 저 어그로를 끌다가 우리 저기 올해 있는 자료에는 그게 또 저기 좀 고쳐졌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중간고사 얘기를 저 조금 해야 되겠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심오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심오한 내용은 뭐 중요한 얘기기는 한데 심오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좀 조금 저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저 보시면 그 파일 찾아보시면은 그 의사소통 능력 학습 내용 확인하기라는 그런 또저그 문서가 있으니까 그런 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서 좀 그런 문제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그 범인은 그 오늘 하는 데까지 하시죠. 오늘 하는 데까지 오늘 진도 나가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 다음 시간에는 저 한번 저뭐 리뷰를 한다든지 그 같이 저그 학습 내용 확인하기를 갖다 한번 그런 학습 내용 확인하기에 그 문서에 있는 그 문제 내용을 갖다 한번 같이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그 시험은 이제 제가 뭐그 억지로 그 이런저런 저기 문제들 어? 대부분 이제 OX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저 인쇄해서 드리면 그 일반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서 저 거기다 답을 쓰시고 그렇죠? 제가 저그 시험지를 걷어가 가지고서 저기 점수를 저 매기는 걸로 그렇게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저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저뭐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연락이 갈 거다 그렇게 이제 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범인은 그냥 오늘 하는 데까지다. 저도 사실은 뭐저그 뒷부분의 내용을 갖다가 저 열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오늘 하는 데까지로 하시죠. 이게 저뭐저 사실 나가려면 금방 저기 진도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저 내용을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천천히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뭐 비즈니스 메모라고 했는데 이걸 또저 세분화를 했네. 세분화 그렇죠? 그 비즈니스 메모 뭐 일하다 보면 이제 뭐 어디다 적어 놓는 건데 전화 메모, 회의 메모, 업무 메모, 그렇죠? 이거는 회의다, 회의에 참석, 저기, 해서 적은 거다, 업무다, 그렇게 해서 뭐, 굳이 할건 없을 것 같은데. 회의다, 업무다, 그렇죠? 하여튼,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전화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내용 좀 봅시다. PC는 그 B2라는 거는 그 B1보다는 좀 레벨이 높은 그런 또 내용인 것 같아요. 그 PC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상사와 고객으로부터 주문서와 보고서, 지시문 등 여러 가지 문서를 받는다. 매일 벅찬 양의 문서가 쌓이다 보니 점차 내용이 섞이고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PC는 상사의 지시문 중 중요 내용만을 간추려 메모하여 보고서 작성에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고객의 주문서 중 핵심 내용만 정리하여
요구사항별로 묶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보고서나 주문서 등이 몰려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이해하고 분류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PC처럼 신속하게 문서를 이해하고 요약 정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PC가 아주 그 일을 잘하는 거네요. 그 여러 가지 저 관련 문서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 또 아주 그렇게 함으로써 또저 업무의 효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의 생활과 일 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서를 읽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문서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각각의 문서에서 중요한 내용만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하는 능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서 이해 능력과 종합 능력은 쉽게 얻어지지가 않기에 다양한 문서를 읽고 정리하는 연습을 통해 키워 나가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례가 또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그 어떤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메모해 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한 내용은 필요한 동료에게 메일로 보내주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는 건 한마디로 요약, 그렇지? 에브스트랙트라고 하는 것인데, 에브스트랙트, ABSTRACT. 핵심 내용을 뽑아가지고서 따로 저 정리를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업무 같은 데도 저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네. 문서 이해 능력, 종합 능력, 그렇죠. 다양한 문서를 읽고 정리하는 연습을 통해 키워나가야 한다. 뭐 이상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상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저그 두뇌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핵심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서 보관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실제 뭐 연습 같은 게 이제 있는 것 같아. 그 요약하는 어떤 저 요약하는 그런 좀 문제에서 그 실제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종합해 볼때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문서의 요약과 정리는 업무의 효율성과 명료성을 가져온다. 그리고 문서 내용의 이해와 요약은 일 경험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일은 쉽지 않다. 다음에 주어진 글을 요약하여 읽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찾아 요약하여 정리해 보자. 이렇게 된. 제가 저 이런저런 또저 비슷한 내용을 많이 강의했는데, 뭐 OW1H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OW1H 그렇죠? OW1H 이제 뭐 실제 저그 글자도 작고 내가 저또이 내용까지 보면서 또그 여러분한테 저 정리하는 요약하는 시범을 보이는 건좀 그렇긴 하고, 그래서 저 그냥 어떤 방법, 대략적인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저이 문서에서, 그렇죠? 이 이제 공문으로 보이는데, 공문으로 보이네요. 부패 방지 위원회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저그 보고 대회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석하는 여부를 갖다가 좀 알려달라,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좀 참석해 달라 그러면은, 저이뭐 공문 자체가 벌써 많이 요약이 돼 가지고서 어떤 형식에 따라서 저기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뭐저다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저 마음대로 저 빼버릴 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굳이 뭐 요약을 한다면 그 제목 같은 거는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 날짜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그렇죠? 어떤 날짜에 이러이러한 저 장소에서 이런 그 행사가 열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최하는 어떤 당사자는 누구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그 내용을 갖다가 좀더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공문 자체가 사실은 이제 거의 그 필요한 꼭 중요한 내용만을 이제 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빼버릴 건 없지만 그래도 핵심 내용을 이제 본다면, 이제 뭐 시간, 장소, 그다음에 주최 측, 그렇지? 행사 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저 행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글이 있어요. 어떤 기사, 그렇죠? 상당히 그긴 어떤 저그 패러그래프들인데, 그 창덕궁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이게 저그 영상, 그렇죠? 창덕궁에 대한 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영상을 갖다가 더저 활용해 가지고 그 어떤 그뭐 VR이라든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콘텐츠를 갖다가 콘텐츠로 또 발전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기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보면. 그 문화재청이라든지 어떤 저 주체가 있잖아요, 주체. 그 다음에 어떤 저 내용, 창덕궁의 어떤 그 뭡니까, 풍경, 그렇지, 모습, 그런 걸 갖다가 누가 무엇을, 그렇죠, 누가 무엇을, 창덕궁의 어떤 풍경을 어떻게 하면 뭡니까, 영상으로 또그 향후 어떤 그 컨텐츠로, 왜 그러면은 어떤 이제 국민을 갖다가 지친 국민을 갖다가 치유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OWEH 그런 저 틀에, 그렇죠, 틀에 대입을 해가지고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런 기사 내용을 갖다 정리한 것이다, 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하나의 어떤 저 요약 정리하는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공문이라든지 기사 내용을 갖다가 요약 정리하는 어떤 저 연습이다, 그런 사례다, 그런 활동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봅시다. 이거 중요한 내용 같은데. 문서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기,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게 된 배경과
주제를 파악하기, 그렇죠? 배경과 주제 또는 주체,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파악하기. 문서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와 의도 및 나에게 요구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하기.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 등으로 메모하여 요약 정리해 보기. 그렇죠? 어떤 저 분석, 그 다음에 저 그것을 또 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이제 도표나 그림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서 이해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절차다. 그렇죠? 그런 저 내용이죠. 이 사람, 그래서 하여튼 저이 교재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또 내용이 있는데, 이게 또저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 OX 문제도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제 또 시험 문제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문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즉 직업 생활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서의 종류와 양은 다양하다. 그렇죠? 뭐 종류와 양은 뭐 뭡니까? 다양의 반대가 뭡니까? 종류와 양은 많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그뭐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의도하는 그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X를 치셔야 되는 거지. 만약 제가 저 OX 문제를 이런 걸 출제를 한다 그러면, 문서와 종류의 양은 뭐 간단하고 적다 그러면 여러분들 X를 치시면 되는 거고요. 문서의 종류와 양은 다양하다 그러면 저 맞았다 그래서 저 동그라미 O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실사, 설사. 주어진 문서를 모두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서의 이해를 위해선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만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좋은 말이네요. 문서 이해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듯 다독과 다작을 통해 문서 이해 능력과 내용 종합 능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문서 이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서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소화하여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 누군가에게는 도표가, 누군가에게는 3, 4개, 서너 개의 핵심 단어 요약이 더 적합한 방식일 수 있다.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읽고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이해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되 본인에게 적합한 정리 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아주 다 훌륭한 그런 저 설명이네요. 문서를 갖다가 이해하고 또 요약하는 어떤 방법이 잘저저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학습 정리가 있는데, 이런 저 내용 가지고도 제가 저 시험 문제를 갖다가 저 만들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읽고서 저 오늘은 마치는 걸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저 시험 범위도,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서란 문자로 작성된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편지,
이메일, 팩스, 메모, 공지사항 등을 말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문서를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문서를 통해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서 이해 능력이란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여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직업 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문서를 읽고 적절히 이해하여야 하며 각종 문서나 자료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하여 유용한 정보를 구분하고 비교하여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서에서 주어진 문장을 통해 정보를 이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도표, 수, 기호 등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분야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문서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여 업무에 적용하여 능숙하게 처리하느냐가 업무의 성과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직업 생활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요구되는 문서 이해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 경험을 하는 동안 우리는 주어진 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문서를 이해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문서 정보 정리 방식을 찾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해야 한다. 뭐 구체적인 절차가 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서 정보 정리 방식, 그렇죠? 어떤 저뭐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뭐 서너 개의 저 핵심 단어로 또 요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또 얘기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절차. 이 부분이죠. 구체적인 절차. 문서의 목적을 이해한다. 첫 번째가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게 된 배경과 주제를 파악한다.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밝혀내고, 그렇죠? 문서 자체 내용, 배경을 또 이제, 배경을 갖다 먼저 또, 알아본다든지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파악한다. 그다음에 문서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와 의도 및 내게 요구되는 행동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기.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응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분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하기.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또 발전을 하는 거죠. 문서에 대응한 어떤 행동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또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 등으로 메모하여 요약 정리해 보기. 이런 것도 하여튼 또그 문서 이해를 어떤 돕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하여튼 절차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이제 평소에 어떤 우리가 문서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